하루권 논리 퀴즈 PDF 파일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 종이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영상 뒤에 설명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해황입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국가직 시험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개년 민경채 7급 논리 퀴즈 모음집입니다. 책 제목은 하루권 논리 퀴즈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논리학 공부 안 해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왜이 자료를 만들었는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논리 퀴즈 매뉴얼이란 책을 썼고 이게 합격자분들께 반응이 괜찮았어요. 작년에 7급 상관이 차석 합격한 분도 언어논리 어떻게 공부했냐? 논리 퀴즈 매뉴얼 4.0 도움 엄청 많이 됨. 강화약화 매뉴얼 도움 됨. 독해력 강화도구 3가지 도움 많이 됨. 두뇌보안 계획 200 도움 됨. 강의는 따로 본 적이 없다. 이해왕 유튜브 참고해서 공부방향 잡고 이 교재들로 독하겠다. 5급 공채에서도 논리 퀴즈 매뉴얼과 강화약화 매뉴얼을 통해 부족했던 언어 논리 영역을 보완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합격자분들의 호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시비 거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논리 퀴즈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풀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많은 논리학 지식을 알 필요가 있냐? 네,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논리 퀴즈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두껍게 썼냐? 만약 머리가 좋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굳이 그 어떤 참고서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출문제만 달달 보면 돼요. 실제로 제가 5급 합격자 수기 보다 보면은 뭐 문제집이나 강의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기출문제 두 번씩 전개념 풀었더니 합격하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똑똑한 분들을 생각하고 교재를 쓴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분들은 교재가 필요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는 평범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논리 퀴즈, 논증 분석, 그리고 논리학 개념을 소개하는 고난도 독해 지문, 이런 것들을 제한된 시간 동안 뚫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출 테마를 싹 정리하고, 또 출제 예상 테마도 정리하고, 이걸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도 풍부하게 집어넣고, 하다 보니 책이 개정할수록 계속 뚱뚱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이걸 강의 교재로 만들면 이거 반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자세한 설명 다 빼고 문제만 싹 남겨버리면 되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수험생분들이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두껍게 쓰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기껏 열심히 쓰면은 막한 달도 안 돼서 불법 복제로 풀려버려갖고 막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째 계속 독학할 수 있는 교재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책 두껍다 이렇게 많은 거다알 필요가 있냐? 라는 비난 받을 때마다 너무 억울해서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이제 이 하루권 논리 퀴즈 책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은 딱 민경채 7급 국가직 수험생들의 논리 퀴즈를 위해서 만든 책으로 이보다 더 얇게 만들 순 없을 거예요. 책의 구성은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 지식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풀고 또 문제를 풀고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기호법, 추론 규칙을 배우고요. 문제풀이 발상, 또 빠지기 쉬운 함정들, 곧자 출제되는 패턴들을 싹 정리합니다. 그래서 40쪽까지만 공부하면 민경채 7급 논리 퀴즈는 싹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자료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봐주시고, 만약 제 교재나 혹은 다른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 논리 퀴즈를 공부한 분들은 가볍게 정리하는 기분으로 쓱쓱 보시면 돼요. 근데 법률저널에서 이거 보더니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7급 모의고사 응시생들에게 뿌려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된다 그랬죠. 어차피 무료로도 배포되는데. 다만 이러한 논의가 좀 급작스럽게 일어난 거라서 2회에서 4회 응시자들에게만 증정된다고 해요. 저도 출판사에 파일을 무료로 제공했고 법률저널 출판사도 원래 계획이 없던 자료를 무료로 뿌리는 거거든요. 양측 다 선의로 진행하는 만큼 이 파일 많이 다운받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얼마 남지 않은 시험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익히실 분들은 2회에서 4회에 꼭 응시하셔서 소책자로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